광주와 전남 지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3월 31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면서 건조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는 목요일인 4월 2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수요일인 4월 1일 아침 일부 내륙과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도 안개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